아, 말한데, 저는 그래요. 저가 이제 신령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, 신령님이 이렇게 오셨는데, 저한테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, 먼저 네 가정부터 돌봐라 이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가정을 돌봐야 된다 이랬는데, 유부남을 좋아하면 가정을 깨는 거잖아요. 사실상.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말렸어요. 그러지 말라고. 너 죽어서 지옥 간다고. 막 이랬어요. 막 이랬는데, 이제, 그 사람네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. 계속 그런 이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느 날 전하는 신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그 사람 팔잔이라 그 사람 팔잔데 네가 하지 말란다고 저 사람이 안 하는 거 아니고 네가 하랜다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. 근데 저 사람이 운명이 저런데 그 유부남이 이혼을 하고 그 여자한테 오는 것도 운명이고 이대로 헤어지는 것도 운명인데 그걸 갖다가 네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이 네 감정을 싣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팔자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당연히 올 거라고 믿은 거지. 여자가 바보라니까. 병신이야 여자가.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되는 거야. 근데 그 유부남은 절대 이혼할 마음이 없어. 근데 이 여자한테는 이혼한다. 나 내년에 이혼할게. 1년만 기다려. 2년만 기다려. 뭐 1년만, 1년만이 3년이 된 거야. 근데 이 여자는 아직도 그 남자가 이혼하고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근데 나는 처음부터 절대 안 온다. 이랬는데, 안 온다. 결론은 얘기해 주라니까. 신령님께서. 그래갖고 안 온다 했는데 이 여자는 계속 온다고 믿은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집을 안 왔지. 지가 원하는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. 안 왔는데 3년 동안 이 남자가 이혼을 안 하고 오니까, 아, 이 말이 맞나 보다. 금강공자 보살 말이 맞나 보다 해서 우리 집에 다시 온 거예요. 근데 결국엔 끝까지 저는 안 온다 이랬어요. 근데 결국에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이 남자 올줄 알고 모든 걸다 포기한 거야. 그냥 이 남자한테만 올인을 한 거야. 근데 이 남자가 선언을 한 거지. 나는 와이프랑 애들은 절대 못 버려. 나는 너를 버리면 버려도 우리 식구는 못 버려.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.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. 와서 대성 통곡을 하지만 소용없는 거지. 소용이 없는 거야.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는 될 수가 없는 관계였고. 또 다른 예로는 되는 관계도 있어요. 남자가 정말 이혼을 하려는 마음이 아닌데 이 남자의 운이 이혼을 하고 다시 제철을 얻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면 그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 남자가 그 시기를 못 넘기고 그냥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현실에 충실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.